안녕하세요. 뷰티스타일 시청자 여러분, 포니입니다. 요즘 다들 집에서 셀프케어 많이 하시잖아요. 뭐 뷰티 디바이스로 얼굴을 관리한다거나, 셀프 염색을 한다거나, 셀프 펌을 한다거나, 셀프 속눈썹 펌을 한다거나, 정말 할수 있는 종류도 너무 다양한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변화를 줄수 있는 셀프케어가 바로 셀프 네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평소에 네일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직업이고, 또 손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 네일 셀프케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손톱 연장을 길게 해보기도 하고, 뭐 파츠를 붙여보기도 하고, 형형색색 컬러를 입히기도 하고, 아니면 단정한 원 컬러도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은 이제 그날 한 메이크업에 맞춰서 손톱도 그렇게 꾸며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손톱 디자인을 엄청 많이 바꾸다 보니까 그때마다 샵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주로 셀프 네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수많은 셀프 네일 제품들을 써보면서 찾았던 꿀템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의 손톱을 정말 예쁘게 꾸며주고 있는 벨라넬라의 붙이는 매니큐어 네일 스티커입니다. 이게 그냥 뭐 램프에 구울 필요도 없이 붙여주기만 하면 끝나는 네일 스티커 제품인데요. 이게 붙인 뒤에는 바로 일상생활을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손톱에 착 밀착되고 유지력이 좋아서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매니큐어 바른 것처럼 진짜 얇고 완벽하게 핏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톱에 이물감이 전혀 없어서 너무 일상생활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컬러면 컬러, 아트면 아트, 그리고 이제 톤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믹스된 색상도 나오고 있어요. 골라 붙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한데 그만큼 굉장히 고민이 된단 말이죠.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은 뭘 붙일지 한번 정해볼까요? 짜잔, 진짜 많죠? 이거는 진짜 물놀이 갈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피서 갈 때. 이런 건 이제 오피스 스타일이나 단정한 스타일이나 캐주얼한 룩 어느 룩에도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원 컬러로 된 거, 이런 거는 이제 옷 색깔이나 메이크업에 맞춰서 골라서 쓰기 너무 좋고요. 또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트 들어간 디자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들인 것 같은 그라데이션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셀프로 하기 힘든 그런 아트가 그려져 있는 체크 네일이거든요. 이것도 진짜 예쁘죠? 그래서 진짜 너무 종류가 많아서 고르기가 힘든데요. 한번 이제 제가 네일 붙이는 거 보여드리면서 디자인도 골라볼게요. 오늘 저는 눈화장에 글리터를 했으니까 이 디자인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알코올 수압을 사용해서 손톱의 유분기를 깨끗이 제거해 줄게요. 여기 손톱 테두리 있는 부분에 유분을 깨끗이 잘 없애줘야 되거든요. 이게 손톱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고르는 게더 붙이기 쉽더라고요. 저는 엄지에 이 사이즈가 맞겠네요. 이게 붙이실 때 은박 부분만 잡고 붙이면 흐물흐물하니까 이렇게 붙이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톱보다 조금 더 남을 것 같은 여분의 부분까지 딱 잡고 이렇게 붙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그냥 손톱 아래쪽으로 접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뭐 가위나 다른 도구 안 써도 손으로 되게 잘 잘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잘려요.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끝쪽에. 이런 것만 동봉된 버프로 살짝 끝만 정리해주면 끝나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붙여볼게요. 진짜 뭐 주름지거나 기포 생기거나 뭐 여기 뜨거나 이런 거 없이 진짜 깔끔하게 붙었죠? 양쪽 다 완성이에요. 짠! 이렇게 손톱이 세 단장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10분도 안 걸, 아니 5분도 안 걸렸어요. 진짜 빠르게 완성을 했거든요. 이게 셀프 네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아니에요.
진짜 혼자서 매니큐어 바르기 너무 힘든 거 아시죠? 저도 이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을 좀 아무리 잘 바르려고 해도 막 바들바들거리고 이렇게 오른손에 아트했던 것처럼 섬세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셀프네일하면 힘들었던 게 발라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단계가. 근데 이거는 베이스 코트, 컬러층, 그리고 탑코트까지 다한 번에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단계를 싹 줄여서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덧바르는 게 아니고 이걸 또 압축을 시켰다 보니까 핏이 진짜 얇아요. 이렇게 평소에 좀 손톱에 뭐 이렇게 두껍게 올라간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라이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붙이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이제 한 집안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청소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설거지하고 이래도 하나도 들뜨는 부분 없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특히 제가 네일 아트 하면서 되게 불편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손톱 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감을 때막 샴푸 하는데 이제 탁 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되게 소름 돋지 않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네일 팁이나 젤 연장이나 아크릴 연장이나 딥 파우더 연장이나 스티커나 뭐 이런 걸로 손톱을 꾸미고 나서 좀 떴을 때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손 씻고 나면서 물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 초록 곰팡이가 진짜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물 묻혀도 지속력이 엄청 길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물놀이 가시는 분들이 이거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이제 화려한 패턴이나 화려한 색깔 같은 걸로 손톱 꾸미고 가면은 그 바캉스나 휴가 느낌이 더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일정이 길게 잡히는 게 생기면은 이거를 좀몇개 챙겨가지고 막 현장에서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또 뭐냐면은 이게 붙이는 것만큼 지우는 것도 또 너무 쉬워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일 스티커 하면은 폴리우레탄이나 비닐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할 때처럼 이렇게 녹아서 잘라지는 게 아니라 막 버퍼로 이렇게 잘라내야 되고 하는 게 소재가 달라서 그런 건데 이거는 진짜 매니큐어로 만들어진 네일 스티커이기 때문에 진짜 일반 액체 매니큐어 지울 때 아세톤 쓰시듯이 똑같이 아세톤으로 지워져요. 이제 아무래도 손톱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 이 부착면에 접착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특허받은 손톱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접착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세톤으로 지우면은 다 쉽게 녹아서 지워지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일반 네일 스티커에 있는 그 접착제는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억지로 비닐 자체를 떼어내다 보면은 큐티클도 같이 벗겨지고 전 주변에서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매니큐어처럼 아세톤으로 그냥 싹 녹다 보니까 손톱에 자극도 적고 손상도 적어요. 그래서 진짜 방금 완성한 예쁜 네일이지만 완벽한 리뷰를 위해서 제가 이거 지우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아세톤 적신 솜으로 일반 매니큐어 지워내듯이 약간 불려준 다음에 보이세요? 녹죠? 이게 뭐 손톱이 손상된 느낌도 전혀 없고요. 그냥 특별한 기술 없이 싹 지워졌죠. 이게 젤네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관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손톱이 굉장히 얇아지고 손상을 받기 때문에 손톱을 좀 쉬어줘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손톱 손상이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바로 디자인을 바꿔서 교체해주기가 너무 좋아요. 이제 보통 다른 네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1주에서 2주 내에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접착제랑 손톱이랑 너무 꽉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면서 손톱 이탈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합성 성분으로 제작된 일반 네일 스티커를 바르면은 손톱이 밀폐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벨라넬라 네일 스티커는 특허받은 성분과 기술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손톱이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숨을 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위생 문제 없이 길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부터 유지력, 안정성 모두 잡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셀프네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다, 번거롭다, 손톱 손상 걱정된다 하셨던 분들은 정말 유용한 꿀템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예쁜 손톱 만들어봐요. 안녕!